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토일간 2021년 운세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기토분들의 운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천일기인을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신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나 신이 천일기인 역할을 하는 글자고요. 그리고 각 일주마다 공만 글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운세를 보실 때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가장 처음으로 기해일주부터 진행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 태어난 날짜. 물론 이제 저는 월지를 굉장히 중심으로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자신의 근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월지 자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봄에 태어난 분들, 여름에 태어난 분들, 또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다 입장이 다르실 테지만 계절마다 다르긴 해요. 계절마다 다른데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혀주는 수 기운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우적으로 따뜻한 병화가 와주면 좋습니다. 그게 조우적인 부분을 좀 따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2021년도 오늘 이제 볼 텐데 전반적으로는요. 기토분들께서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기해일주, 기축일주, 기묘일주, 기사, 기미, 기후일주. 이게 여섯 가지 일주가 있어요. 지금 언급드린 기해, 기축, 기묘, 그리고 기사가 있죠, 또. 기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비, 또 기유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총 6가지 일주가 있어요. 뭐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일주 중 하나는 속하실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기일주부터 볼 텐데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르거든요. 우선 기해를 보시면 경자년 운세 언급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아요. 이 해가 해수라고 하는 바다를 뜻해요. 그리고 기토 입장에서 볼때 정제거든요. 물을 건너가는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나는 외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이미 저는 외국에 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기해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 배우자 자리, 배우자 공 자체가 편하지 않습니다. 늘 갈등과 아쉬움이 있어요. 이 해를 또 뜯어보게 되면요. 무토, 갑목, 임수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천간 글자가. 이 무토는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겁재에 해당이 되고 바로 이 갑목은 정관에 해당이 되고요. 임수가 정재입니다. 남자와 여자 입장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 관계 자체를 이제 보게 된다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덕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나중에 이제 극적인 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정재 같은 경우는 부인에 해당이 되죠. 배우자 영향이 큰데, 정임이 합의되는, 그러니까 정화가 와서 정임이 합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남자분들은 처덕이 있어요. 배우자 역할이 크고, 변화를 하게 되면, 워낙 배우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역할이 힘이 사라져버리면서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관성 이제 남자, 배우자에 대한 글자죠. 정관 갑목을 쓰게 되니까 남편분들께서 직업적인 변화가 없는 환경에 계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일단 환경적으로 정제라고 하는 환경을 이 기토분들께 주고 있는 일주고요. 금전 환경 자체도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고
또이 연월일시로 이렇게 저희가 사주를 뜯어보게 되면은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일주거든요. 연월에 해가 오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는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예, 재물이 이제 연에 있게 되면은 조상들이 좀 살았다. 월에 있게 되면은 부모 때에 내가 그런 재물의 덕을 이제 입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추운 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해라는 게 자하고는 다르게 해자축에 이제 해잖아요. 이거 뭐가 좀 많이 섞여 있는 물이거든요. 끈적끈적끈적한 물이에요. 뭐가 좀 섞여 있고, 이 부분들이 신축년이 이제 2021년도잖아요. 조금, 페이지가 조금 정신이 없으니까 바꿔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기해일주가 이렇게 신축년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면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기토 입장에서는 임묘지가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해라는 것은 정제라고 했습니다. 이 정제를 깔고 있는 기토가 자신이 임묘가 되는 축년을 맞이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 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천간에 떠 있는 식신의 고지 창고의 글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품고 있는 글자가 계신기, 편재성, 그리고 금의 고지라고 했으니까 식신이 묻혀 있죠. 그리고 이제 비견에 해당하는 기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수는 뭐가 많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토, 감목, 임수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식에 해당하는 글자,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인에 해당하는 글자, 그리고 여성분들께는 이 글자가 남편에 관계되는 글자, 이런 글자들이 오게 되는데, 신축년 자체가 오게 되면은 함부로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오기는 했는데, 정관성은 일단 변화가 없는 편이 좋거든요. 또 아직 이동하지 말라는 뜻은 이사도 포함이 돼요. 이사, 이직, 이런 부분이 아직은 때가 아니고, 또 배우자의 관계가 여기 지금 남녀노소 다 묻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일단 식신의 고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 능력인데, 건강운이나 이런 것들이 식신이 고지에 놓이는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과 직장운이 살짝 다운이 됩니다. 남편의 일이 그동안 안정적이었다. 그러면 신축년에 살짝 좀 기울어요. 또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덕으로 내가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뭐 같이 가게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서비스업을 하는데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수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식신의 고지인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풀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투자를 하신다거나, 가게를 함부로 폐업을 하신다거나, 그거는 좀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이 해가 정제는 정제거든요. 기토 입장에서 음일간이기 때문에 이 정제를 제대로 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정제는 정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우적으로 이제 화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제 따져보게 되면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단 조금 낫죠. 그나마 좀 낫긴 나은데, 그래도 조우적으로 이 기토일관 분들께서 병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신축년은 그게 좀 힘들다는 거죠. 양의 운동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내는 중이고, 또 축이라는 것은 일단 식신이 가라앉는 부분이고, 기토가 자신의 그 입장 자체가 이 축에서 정신적인 활동은 왕성해질 수 있지만, 어떤, 특히 육체적인 부분은 상당히 다운되거든요. 활동 자체가. 그래서 뭐, 나가서 뭔가를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게좀 많이 막힐 수가 있어요. 다만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반대죠. 재물적인 부분은 실속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이동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의견을 들어봅니다. 네, 실제로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지는 아니고 그냥 일주이긴 한데, 배경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기토 입장에서 재성은 수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수와 계수를 이 해라고 하는 일지가 어떤 역할을 한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임수는 정재이고 계수는 편재입니다. 그런데 임수 같은 경우는 걸록지에 놓이는 것이, 그리고 계수 같은 경우는 이 해에서 제왕지에 놓입니다. 이제 관 같은 경우는 관성은 목이거든요. 그러면 갑목과 을목이 있어요. 갑목은 기토 입장에서 정관이죠. 이 정관이 해에서는 장생지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편관인 을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사지가 되죠. 그래서 재와 관을 봤을 때 재성은 힘이 있어요. 권한지, 그러니까 걸럭지와 이 왕지에 놓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관성도 지금 보면은 정관이 장생지에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해일주 분들은 의식주 부분에서 어떤 형충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좀 타인에게 많은 혜택을 입기도 하고, 본인들 자체도 어떤 안정적인 직업관이라던가 배우자의 어떤 덕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신축년 때는 그런 의식주 부분에서 다운이 되는 환경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동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공이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또 결혼을 계획 중인 분들이시라면 그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기축일주 보겠습니다. 자, 기축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간녀지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음적인 오행으로 똑같이 이루어져 있고, 배우자궁에 이제 비견인 글자를 두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무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망을 할때 이제 일지와 충돌하는 글자를 공망으로 바로 뽑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미공망입니다. 오미공망이고 화공망이 되죠. 조우로서 상당히 중요한 화가 공망이 되어버립니다. 원국에 만약에 이 기축일주 분들이 사화를 가지고 있다면 내년 신축년 때는 사유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에 해당하는 식상이 확장이 될수 있는 환경이 펼쳐집니다. 이 사가 만약에 원국에 있다면. 근데 없다면 이야기가 이제 달라지죠. 특히 이 기축일주 분들께는 신축년이 들어왔을 때 천간에는 식신작용이 일어나고, 축축이 만났죠. 축축은 기토 입장에서 모두 임묘지입니다. 신체 활동과 건강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 여자 입장이 좀 다른 게, 남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남자는 양운동을 하는 분들이시고, 여성분들은 이제 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이 신축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신축년 초반에 밀려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당장 돌파구를 찾으셔야 된다면 당연히 신축년에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달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축일주 분들 같은 경우 이 속에 금을 품고 있어요. 계신기. 이 편재와 금의 고지인 축을 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식신이 되고 자기 자신의 비견이 이렇게 묻혀 있죠. 이렇게 비견이 묻혀 있는 분들은 촉이 좀 세고 넘겨짓는 것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을 수가 있거든요.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을 부딪히게 됐을 때 용감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 직장을 나오시게 되거나 그일 때문에 본인이 어떤 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죠. 사유축을 항상 따라가시면 돼요. 운세를 보실 때. 그래서 어떤 이직이라던가 이 문제가 본인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향 지원이 된다거나 또 축축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서 계속 맴돌아서 인간관계에서도 그 부분에서 손해를 좀 많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시고,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자기의 결과물을 이렇게 망쳐놓는 고의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하게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가시면 되거든요. 특히 신축년 때는. 그래서 이동을 하시는 것은 금물이고, 이사나 이직 또 이제 창업 이런 부분도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토일관들 전반이 다 그래요. 전반이 다 그렇고, 조우가 잘 갖춰진 기토라고 하더라도 신축년 자체가 축축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인묘지끼리 만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많이 다스릴 줄 아셔야 되는 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식신이 드러난 부분이라 나는 많이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매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은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께서 회사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좋은 것은 미리 조심하는 부분으로 운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라 특히 화공망인 이 기축일주 분들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활발한 자신만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이 이제 보시면은 특히 남성분들은 이게 편제잖아요. 남성분들은 편제고 본인의 짝을 찾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축축이다 보니까 내가 이미 어떤 짝이 있으면 그 짝이 또 하나 더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 어떤 뭐 연애가 좀 더 깊어진다거나 결혼을 단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방해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으로 인한 시름이 조금 곱절이 된다거나 또 본인의 어떤 문제가 확대돼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묘일주인데요. 보겠습니다. 묘는 편관이죠. 실제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이 을목이 이 묘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 김묘일주 분들의 공망은 또 이제 묘유충, 즉 신묘 공망이 됩니다. 식상 공망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식상이 들어오는 해죠. 신축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축은 임묘지고 축은 신은 식신입니다. 정관에 식신이 떠올랐는데 식신의 고지인 해가 들어온 거죠. 식신의 고지입니다. 식상 공망인데 이렇게 식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을 깔고 있는 기토 입장에서는 남자에게는 이게 자식이잖아요. 편관 이 묘목 자체가 그러면 배우자운 같은 경우는 정제인데 정제가 없어요. 정제가 없고 그냥 배우자 자리에 편관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김묘일주 남자분들은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좀 어긋날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어떤 부인의 형태로 맞이하긴 했는데 결혼을 이미 하셨다 하더라도 물론 사주는 다 봐야 되겠지만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여자가 아닐 수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상적인 배우자는 아닌데 이게 편관이다 보니까 관성은 일단은 관성이잖아요. 한 가지 정도는 이제 혜택을 보고 있어요. 남편분들 덕분에. 한 가지는 괜찮은데
김효율주분들 자체가 토끼다 보니까 이 글자 자체가 성격이 급하고 또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묵묵하게 진득하게 가는 형태가 아니라 활동성은 굉장히 왕성하지만 크지만 결실은 상당히 부족한 형태의 직업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지지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토끼의 자리고 또 이 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나선형의 운동을 해요. 뱅글뱅글뱅글뱅글 하는 이 나선형의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명에너지를 좁은 장소에 압축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깔고 있는 기토 입장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축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을목과 이 신이 서로 만나게 돼요. 식신이 우선 극을 받게 되고 또 올해는 웬만하면 이 극을 받는 형태 때문에 이동을 제한하고 계신 것이 좋고 가진 것에 만족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의 고지인 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식신이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분들은 식상공망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들어오게 돼도 잘 활용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현실 감각이 이제 재성이다 보면은 이분들은 그 재성을 이렇게 생해주는 식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식신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축년이라고 하면은 수축이 되는 형태로 운동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운동이 아니라 그래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숙이고 가야 하고 좀 더 참고 견뎌야 하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을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양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배우자에 대한 불만 자체가 좀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상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식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신적인 조화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자신의 급한 부분이 더 예민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식신이 제한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건강도 조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워낙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이 묘라는 글자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사일주인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기토 입장에서 정인이고 속에 품고 있는 글자가 무토, 이제 경금, 그리고 정인인 병화가 있습니다. 우선 무토는 지나가는 부분이고 겁재고 그리고 상관인 경금을 품고 있죠. 또 이제 정인인 병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화는 사유축을 유도하는 글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축년이 들어오잖아요. 2021년도에. 사유축이 유도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금을 불러들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금을 불러오게 되면은 금은 식상이고 이분들은 식상의 세력을 가질 수 있는 일주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망은 술의 공망이 됩니다. 예, 모기토는 이제 밑에 있는 글자가 충하는 것이 공망 공식으로 나오니까 겁재와 정재가 공망이 되죠. 축년이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실제 이제 재와 관을 봤을 때 기토가 이제 재성인 수를 쓰고 관성인 목을 쓰게 된다면 정관에 해당하는 갑목 같은 경우는 이 사자리에서 병지가 되고요. 그리고 임수 정재 같은 경우는 사에서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사유축으로 식상화가 된다. 이 말은 식상화의 식상의 그 세력을 가지게 된다면은 축 속에 계신기 계수가 들어 있어요. 이 계수 편재가 들었기 때문에 축 속에 편재 계수를 배우자 기운으로 남성분들은 사용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신축년이 들어오게 되면 더 그래요. 계수가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또. 이 축 자체가 기토 입장에선 비견입니다. 그
그리고 사화는 정인인데 이 정인 사화 속에 경금이 아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경금 상관이 계수 편재를 자꾸 끌어들여요. 경금이. 가을이 겨울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연애사가 남성들 입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이미 짝이 있다 하더라도 연애사가 발생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드는 여성분들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신축년 자체에 그또 이제 연애사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구미가 당기는 일들이 자꾸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정작 결과가 남느냐? 결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사다난하고 활동이 크고 돈도 많이 써줄 수 있는데 이동을 하시게 되면 혹은 내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손실과 손해만 남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성분들은 이 경금 상관이 자식이고 또 여성분들은 자식을 이제 낳게 되면은 남편과의 사이가 이제 자체가 멀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식상화가 되면은 식상이 세력이 생기게 되면은 관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이 조언이 이제 여기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이 사라는 배우자 자리 자체가 기토에게는 오행적인 병화에 어떤 조우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직장 생활도 갑자기 얻어진 게 아니라 진득하게 공부하시고 또 특정 어려운 시험을 거친 자격증을 획득한 다음에야 자신의 자리를 취득한 기사일주분들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가 이 기토일간 분들끼리 역마입니다. 그래서 자리 변동이 큽니다. 자리 변동이 크고 남성들은 이걸 또 자기 자리로 대입을 해서 봤을 때 이게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술의 공망이라고 한다면 이 해가 정재가 되거든요. 배우자 자리도 불안정할 수가 있고 그건 역시 자기 자신의 자리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신축년에는 이렇게 식상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관이 약해져요. 관이 약해지고 기토들 전반적으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이동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계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꼭 움직이셔야 한다면 그것은 오늘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생시라던가 대운이라던가 세운이라던가 여기서 이제 돌파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사유축 특히나 이제 기사분들 기사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을 불러들이는 해이기 때문에 식상의 세력을 가졌을 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리합니다. 개인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틈이 있긴 해요. 그래서 잘 따져보고 한 해를 가셔야 합니다. 웬만하면은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도. 자, 이제 기미일주입니다. 미토는 비견이죠. 기토가 미라는 환경에서 볼 때는 관대지이기도 하고, 실제 이 미는, 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 기토일간 분들은요, 참을 때까지 참습니다. 악발이. 저는 이걸 악발이라고 불러요. 미라는 이 글자를. 이 속에 뭐뭐가 있냐면, 이제 정을 기 이렇게 있거든요. 정화가 있고, 을, 목이 있고, 을목은 이제 편관이죠. 정화는 편인이고. 그리고 이제 기토는 자기 자신이니까 비견인데, 저희가 재와 관을 보자면, 을목도 편관이지만 참 소중하죠. 근데 문제는 이 을목을 기밀주분들이 써먹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써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신축년이 왔다고 보시면은, 충미충이 일어나죠. 계신기가 들어있는 금의 고지인 이 신축년이 왔을 때 우선은 천간에는 식신이 떴고 이제 지지로는 충미충이 일어나는데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참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이제 공망이 자축공망인데 편재와 비견 이 부분에 공망이 되죠. 미중에서 편관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것도 무시를 못해요. 이 기미일주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은 좀 부인 자격으로 두기에 나의 이상형과 많이 먼, 그러니까 부족한 여인을 배우자로 얻을 수 있는 일주이고,
남편분들도 역시 본인 자기 자신들 그 인연을 따져봤을 때 불안정합니다. 이 기미가 이제 자기 그 기운이 세기 때문에 기토를 제대로 쓰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분들이 신축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 자체에서 충이 일어나요. 그러면 식신이 고에 앉은 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의식주 자체에서 이상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밀려난다거나 공고 사직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써먹지 못하는 을목에게 이렇게 신이 자극을 주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또 여성분들에게는 식상에 해당하는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름이 생길 수 있고 직장 이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라가는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하향 이동만 발생할 수가 있는 한 해가 됩니다. 웬만하면은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년이죠. 2021년도. 옆에 짝이는 분들은 상당히 고마워하셔야 돼요. 또 본인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직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의 기운이 워낙 센 분들이시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의 말이 크게 확대돼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필터링 하시고 가급적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생각하시고 중년에는 저희가 묶이는 애다 보니까 또 변동이 이렇게 생기니까 내 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많이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 다사다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을 벌리지는 마시라는 거죠. 역시 기토일관들은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해이기 때문에 참아가시고 인내가 현명합니다. 건강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도 역시 건강, 금전, 또 직장 이거는 이제 한 라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관을 써먹기 힘들기 때문에 관에서 밀려나온다거나 또 자신의 건강 같은 경우도 내 자리를 치는 부분이고 조우가 필요한 부분인데 따뜻한 게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운동을 마무리 짓는 해자축에 축년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두 챙겨야 합니다. 건강도 깨질 수가 있고 배우자 자리, 내 자리, 누군가가 뺏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축토가 비견이잖아요. 이 미랑 축이랑 보게 되면은 이제 천간지지는 육친이 서로 다른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축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목의 고지이고 축은 금의 고지죠. 생명력과 생명력을 깎으려고 하는 칼날이 서로 싸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신축년은 기미일주 분들께는 그동안의 어떤 해보다도 상당히 각오가 필요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유일주 보겠습니다. 기유일주 분들은 신금을 품고 있는 식신을 깔고 있는 일간이죠. 일주, 기유일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축년을 맞았을 때 유축의 합이 일어나서 역시 금의 식상화에 세력이 생깁니다. 이 기울주 분들은 기본적으로 볼 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목기운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는 게 목이고 이제 안정이 되면은 확장하는 화의 운동을 멈추고 금의 운동이 시작돼서 저희가 머리가 이제 딱딱해져요. 이 금이 딴 게 아니라 금이 막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확장하지 마세요라고 어느 정도 이제 이걸 제어를 해주는 것이 바로 금의 운동이거든요. 이걸 이제 가을의 힘이고 어려운 말로는 심평이라고 합니다. 공평하게 내가 평가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는, 없애주는, 그러니까 죽일 것은 죽이는 것. 좀 표현이 무섭긴 한데 잡초를 골라내야 잔디가 잘 자라는 것처럼요. 어느 정도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을 안 치고 수동적으로만 배운 학생과 단계적으로 주기적으로 시험을 쳐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학생과는 실력차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평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그럼 이분들은 기유일주니까 묘유충, 즉 인묘공망이 됩니다. 관공망이죠. 관성이 공망입니다. 관이 공망이 걸리는 분들이신데 유축합으로 인해서 식상화가 이렇게 되면은 의식주 안정화를 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도 이게 식신이 깔려 있으니까 배우자공이 불안한 일주예요.
기토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배우자 공이 안정적인 분들은 없는데 기울주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이 불안하다는 뜻은 이 신축년이 왔을 때 정신적인 갈등이 배우자분들과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관이 약하니까 여성분들은 불리하겠죠. 배우자 공이 있어서 불리할 수가 있고,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재성, 특히 편재 같은 경우는 재왕지에 놓여요. 그럼 임수 같은 경우에는 축년이 왔을 때 쇠지,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섣부른 이동이나 결정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 또 변화를 주지만 않는다면 의식주 안정은 변화나 위기가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직이나 이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상이 커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식상을 막고 있는 지지나 천간의 흐름이 있고 대운으로도 지금 현재 어딘가 이제 묶여 있다면 이 식상의 부분이 커져서 인성이라던가 비견이 커져 있는 분들, 특히 신강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식상작용이 오게 되면 행운이거든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거의 전반적인 기울주 분들은 이번에도 식상작용이 크게 되면은 관을 약화시키다 보니까 이 목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거죠. 금이 커지고 목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해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재물도 마찬가지.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쁜 것은 저희가 조심하자는 의미로 오늘 보는 거니까, 특히 이 관공망인 분들, 조직사회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분들이라 신축년은 더욱더 조심조심해서 건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토일간 분들의 신축년 2021년도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기토일관 분들은 모두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어요. 금 식상이 없으면 기토 분들, 경금이라든가 원숭이 글자인 신이 없다면, 혹은 뭐 유라든가 이제 신라면 글자 있는 신이 없다면, 금 식상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는 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떠한 준비 자세로 신축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오행이다 보니까, 오행만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정말로 돌파할 수 있는 자세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식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뭔가를 버리고 싶어 할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버티시는 게 좋아요. 경금이나 신금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식상화가 이제 벌어졌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안 하시는 것이. 경자년 때 많이 힘드셔도 웬만하면 잘 버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전반적인 기토 분들께서 그냥 흐름을 타시고 안전하게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시는 게 좋습니다. 묻어가시는 것이 좋고 신축년에는 더더욱 그럽니다. 본인에게 어떤 특정 무기가 없다면 그냥 묻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조용히 음일간답게 그것이 2021년도를 잘 버티시는 방법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또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